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저기 전동 킥보드 한번 스펙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예, 컨텐츠를 어떤 걸 하려고 하면 전동 킥보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이 킥보드 스펙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스펙 어떤 게 킥보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떤 킥보드의 어떤 성능을 발휘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외관적인 표면적인 부분하고 스펙적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제품의 특성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살때뭐다 타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다 비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서브 쳐주는 그런 멘트들을 듣고 대충 아 이런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기 위해서 회원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킥보드 스펙이나 사양 그 다음에 이런 부분 특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합니다. 지금이 6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 지금 하나 킥보드 공장인데 하나 보고 킥보드 특성 한번 볼게요. 킥보드는 한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한번 스토리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공장 변경 뭐 이렇게 사진인데 한번 볼게요. 그런 그거요. 음악이 섞이니까 킥보드 모다도 있고 허브 모다인데 이게 얘는 통 분할이 안 되는 모다죠. 이렇게 해서 볼트도 6개 한꺼번에 쪼아버리네요. 이렇게 해서 홀딩부 조립하고 라인 공정에서 쪽쪽쪽쪽 시럽이라고 조금 생산 라인 갖춰놓고 이렇게 만드는 뭐 중소기업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잘은 모릅니다. 제가 안 가봐서 뭐 테스트하고 간략한 테스트 장비도 들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가형인데 체계적으로 해서 많이 뿌리는 거. 그중에 자기들 이제 메이커를 놔서 브랜드를 달아서 조금 파는 뭐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업체인 거. 그렇게 업체고 이렇게 자기 브랜드 달고 공장 내 생산 라인 잡아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얘들 뭐 옷만 입혀놨을 수도 있고요. 뭐 잠깐 촬영한다고 광고한다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전동 킥보드 공장인 것 같습니다. 공장인 것 같고 한번 볼게요. 시럽이라는 공장이고 이게 똑같은 영상이겠죠. 시럽이라고 멋있어. 이렇게 안 보고 멋있어. 요런 기본 바디들. 얘는 8인치 기본 바디라 그래요. 기본 바디라 그러고 얘는 8인치 기본 바디고 똑같은 아까 영상이죠. 영상 넘어갑시다. 자 보입시다. 하여튼 이런 킥보드입니다. 요 킥보드고요. 요렇게 생긴 기본 바디 8인치 기본 바디고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합니다. 저렴한 축에 속해져 있고 8인치 기본 바디 중에 제일 흔하게 많이 중국에서 많이 팔린 기본 바디류에 속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률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바디들이 깔리고 깔렸죠. 많이 팔렸죠. 중국에 기본 바디에 쇼바를 안착시킨 제품이므로 중국의 부품이 상당히 흔하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요 시럽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게 자기들 브랜드를 하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 부품을 약간 속아서 넣겠죠. 그래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기본 바디 맥락이 원체 부품 수급률이 좋고 이렇게 할수 있는 구조로 흔하게 잘 빠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킥보드를 중국에서 막 찍어 파는데 제일 흔하게 찍어서 프레임 바디로 설계로 나와서 그냥 공용 프레임으로 그냥 뿌린 거예요. 이나내나 그냥 만들어서 프레임 바디 사와가지고 그냥 조립 쭉쭉쭉쭉 안에 넣을 그런 김은 다 같은 김이라 프레임이라. 근데 그 안에 이제 넣는 컨트롤러나 배터리 뭐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가격의 단가적인 부분을 넣느냐에 따라 이 킥보드 가격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업체마다 여기다가 저가 쓰레기 부품들을 넣고 저출력으로 만들어서 이제 소비자한테 똑같은 그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제 사가라라고 이렇게 눈탱이 찍어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약간 브랜딩 된 거는 조금 저가지만 자기들 이름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너무 저가를 쓰셨기 때문에 약간은 그나마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일반 작은 공장에서 막 막무가내로 만드는 그런 저렴이들 보다는 똥똥 프레임 바디지만 안에다가 부품을 조금씩 다르게 넣습니다. 근데 다 얘는 일단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성비군 제품으로 들어가고 저렴이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문자용 저렴이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앞에 쇼바가 있고요, 뒤에 쇼바가 있습니다. 앞뒤 쇼바는 그렇게 승차감이 탁월하진 않아요. 그러나 쇼바를 스프링을 교체를 하게 되면 적당한 승차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통 프레이 통모드하고요, 앞에는 공기 타이어입니다. 뒤에는 통 고무 허브 모드하고요. 통고무 타이어이기 때문에 뒤에 승차감이 조금 탕탕거리는데 펑크가 안 나는 장점이 있어요. 앞쪽에도 펑크는 나지만 승차감이 좀 괜찮습니다. 앞에는 공기고요. 둘 다 통타이어를 쓰게 되면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진동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는 앞쪽엔 에어, 뒤쪽엔 통타이어를 선택해서 주로 많이 씁니다. 8인치에는. 길이는 한 1m 정도 와리가리로 될 거고요. 의자를 서비스로 주네요. 쇼바도 넣어주고 쇼바 앞뒤로 넣고, 보통 이렇게 저렴이 부분들은 쇼바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뒷쇼바, 앞쇼바에서 여기 의자 쇼바까지 하게 되면 쇼바 약간만 손 봐주면 승차감 월등해집니다. 월등해지고 펑크가 안 나기 때문에 통타이어 유지관리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상 디자인에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 좀 홀리기 위해서 약간 좀 오바스럽게 그려놓은 거고요. 350W 모드입니다. 350W 모드. 350W 모드 경사 30도 간다는데 이거는 뻥이고요. 이거는 그냥 아주 어린 애들 태워서 올렸을 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스펙을 좀 이따 보고 얘기 드리는데, 이 ABS 전자 브레이크가 있대요.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모다가 옆으로 돌면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더 잡아주는, 브레이크 드럼으로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와이어로 해서 우리 자전거처럼 브레이크 손잡이 잡으면 딱 이렇게 모다를 잡아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약간 전기적으로 역류를 시켜가지고 모다를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전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드럼 브레이크인데 저렴해요. 이 케이블도 흔하고 쇼바도 흔하고 얘도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 보시게 되면 또 봅시다. 뒤쪽이 쇼바, 앞쪽이 쇼바. 저렴이 군 제품이고 흔한 디자인에 속합니다. 흔한 디자인에 속하고요. 약간의 유격이나 진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폴딩부 부품들은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제품이 이제 폴딩부가 아다리 났을 때 이런 부품들을 구해서 손쉽게 수리가 가능하고요. 뒷쇼바나 이런 부분도 부품이 시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어디 주워서 수리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이런저런 부품들 시중에 주워서 수리하기에는 좋고요. 그렇습니다. 건전지는 리튬 건전지 중국산 거를 썼고 18650 건전지를 넣어서 뭐 115km 주행까지 갔는데, 많이 넣으면 115km까지 주행하다 가능하다는데 부분은 조금 허상이고요. 그거는 가격대마다 틀립니다. 속도 조절기는 자기들이 나름 컨택한 속도 조절기로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중에 흔하지 않아요. 근데 얘들 집에다가 받아서 수리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들도 여기다가 마킹만 시럽이라 했지 요 부품들이 따로 다 TF100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고요. 제일 흔합니다. 제일 흔하고 폴딩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고 의자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을 수가 있고 8인치고 150km까지 견딘다는 건데, 너무 무리하게 타게 되면 모든 킥보드류들은 뭐 한 300만원 이하도 너무 쉽게 무리하게 타면 다 빠지거든요. 얘는 표준 바디라서 살살 타면 괜찮습니다. 저렴한 가격 50만원대 중후반 가격에다가 5-60만원 70만원 중후반 가격에다가 뒷타이어가 펑크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라는 분과, 그 다음 수리하기가 조금 용이해서 이곳저곳에서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수리하기 편하기 위해 이제 발판이 이제 이쪽으로 열리는 구조고요. 그 다음 흔한 타이어하고 흔한 쇼바들로 인해서 수리가 조금 부품이 조금 용이해서 나중에 뭐 일반 사설 수리점 가면 수리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얘는 아무데나 갖다 줘도 뭐 좀 주면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사설 수리점에서 좀 나 이 정도는 수리를 해줄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제품군입니다. 요거는 이제 길이가 나왔죠. 90에서 115, 100cm.
1m네요. 그 다음 이렇게 돼 있고 접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가격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달라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아, 통타이어. 어, 뒤쪽에는 앞쪽에는 에어타이어, 뒤쪽에는 통타이어. 그 다음에 전방에 라이트가 있고요. 쇼바, 앞쇼바 있고 뒤쇼바 있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얘 같은 경우 경사. 아, 경사 350도 몇 와트 모터를 썼는지 경사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 딱 보면 봅시다. 첫 번째 1882안 정도. 얘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이제 350와트 모터를 썼어요. 350와트 모터면 60kg인 사람들은 생활 언더까지는 올라가요. 생활 언더 못 올라갑니다. 그냥 얕은 경사. 그리고 70kg인 사람들도 생활 언덕 약간 탄력 주행하면 살짝 올라가다가 멈추어요. 그래. 언덕은 80kg, 90kg인 사람이 이거를 타잖아요. 언덕은 못 올라갑니다. 생활 언덕도 못 올라갑니다. 그냥 평지만 타실 수 있고요. 90kg 넘으신 분들은 이거 안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80kg 초반대나 60, 70kg이신 분들이 이런 거 사면 가성비가 좀 나오고요. 80kg이신 분들은 이런 거 사면 언덕은 포기하고 가볍게 마실용으로 살살 돌아다니면서 내가 타겠다라는 분, 동네에 그냥 입문용으로 한번 써보고 타보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게 괜찮습니다. 너무 무게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800 가격이 싼 거는요. 싼 거는 주행거리가 30에서 35km에다가 좌측에 나오죠. 좌측에 30에서 35km에다가 그 다음에 1단에서 3단 변환되고 8.8A, 그러니까 배터리 8.8A 이 정도 가격은요, 가격이 싸다고 현혹돼서 8.8A 배터리 든 거 이거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가격 모르는 애들한테 눈탱이 찌는 거예요. 30km 못 갑니다. 얘. 얘는 보면 한 9km 가다가 퍼집니다. 퍼집니다. 광고는 다 30에서 35km 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국내도 약간 뻥튀기도 있고요. 얘들 중국 애들 이렇게 한다고 또 Q10 이런 데다가 또 똑같이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35km 먹고 8.8A 배터리 용량이 작아요. 아주 작기 때문에 한 10km 내외가 안 퍼진다고 보시면 되고 편의점만 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 약간 돈을 한 3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더 올린 거예요. 5만원 정도 더 올렸는데 보면 배터리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배터리 한 15달 정도 더 넣어준 거예요. 건전지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70kg 기준으로 한 15kg에서 20kg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고요. 36볼트에 350와트는 36볼트는 시속이 한 70km, 80km인 기준으로 한 4, 5, 6, 7km 정도 갈 겁니다. 그리고 60km인 사람이 타면 GPS상 한 36k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70, 80 정도가 타신다고 보시게 되면 GPS상 한 20대 후반 정도 GPS상 나오고 날 겁니다. 20대 초반 정도나 20대 후반 GPS상입니다. 계기판. 어차피 중국산 계기판, 요런 계기판 상이 아니라 자, 지금 몇 분? 12분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여기서 가격을 조금 돌려줘. 왜 그 껍데기는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다른가? 그 부분은 대부분 배터리하고 모다 와트수 출력이 있습니다. 얘도 배터리를 조금 더 올려줬어요. 배터리를 한 10R 정도 더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15.4A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성비 제품이라 봅니다. 36볼트 350W 15.4A 정도면 동네 마실 다닐 때 충분하고요. 여기 한 9km 내외에 왔다 갔다 도로가 좋은 곳에서 타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있는 곳에는 약간 이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말고 아스팔트 군이나 도로가 좀 괜찮다 이런 데서 타시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성비는 요겁니다. 요거 36볼트에 350와트에 10.4에 요정도 달게 되면 적당하게 싼 맛에 한 8km, 10km 정도 동네 왔다 갔다 그리고 애들 태워서 차에 넣고
관광지에서 평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휘저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동네 언덕은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제일 비싼 거 한번 볼까요? 제일 비싼 거. 그냥 모다가 36볼트에 350와트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배터리만 우후장창 엄청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30, 끼워 넣었을 겁니다. 31.2Ah 같은 경우는 100km에서 115km 간다는데, 이런 거살 필요가 없어요. 가성비 안 나. 이런 거살 바에는 나라 10인치 사지, 이 8인치 가지고 110몇 km 가면 허리 부서집니다. 다리도 부서지고. 손에 진동이 엄청나서 손에 관절염이 올 겁니다. 110km를 타신다면. 배터리 자주 충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배터리도 나중에 수리할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요 제품 군에서는 36볼트에 350와트에 10.4A나 15.4A 해서 30km 정도 탈것 같으면 15.4A, 20km 정도 탈것 같으면 10.4A 정도. 내가 간만 입만 보겠다. 근데 이제 너무 저렴한 거는 사기 싫고, 껍데기 같은 껍데기라도 요 정도 가격이 2230위안 정도의 가격에 돈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 뽑겠다 그러면 한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저분은 뭐 대신 사달라 그러면 뭐 저도 한 9만 원 정도는 받겠습니다. 받고 수리를 완전히 책임져 달라 그러면 시중가대로 한30% 정도 여기에다가 마진 때릴 것 같습니다. 근데 구해다 주는 건한 9만 원 정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약간 하자, 약간 초반 하자, 약간 봐주면서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히 뭐 6개월 에스 해달라 그러면 한30 받아야 되겠죠. 그 정도 되고, 얘들이 지금 업체가 만든 거라서 스펙은 조금 낮고 많이 팔긴 파는 군에 속하고, 얘들 업체가 조금 눈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부품 같은 것을 좀 요청을 했을 때 조금 공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은 이제 딜러 업체고요. 그런 거 같고,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해서 얘 스펙군은 그 정도에 형성돼 있고요. 여기다가 뭐 모다를 센 걸로 넣고 배터리를 좋은 걸 넣어서 넣고, 그렇게 되면 조금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중국의 개인 집에서 막 만들어서 조립해서 파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아까 라인이 있는 데서 조립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겁니다. 조금 더 깔끔하고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너무 많이 넘어오게 되면 이제 한 10에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붙여서 이제 가격이 또 생성돼서 나오기도 하고, 국내 또 저렴하게 깔려 있기도 하고, 저렴하게 파는 사람도 있고 10에서 20, 30만 원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요 제품은 제일 흔한 제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률이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도 개조를 해서라도 쇼바나 모다, 그다음 전장품들을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맞춰먹기가 좀 쉽겠다. 이렇게 장점으로 보이고요. 36볼트라는 배터리가 전압이 낮아서, 얘들은 대부분 36볼트 8인치 쓰는데 500와트가 아니고 350와트라 가지고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스펙이 나오는 거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킥보드 8인치 한번 스펙하고 이런 거 한번 봤습니다. 의자를 주고요. 의자를 주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배터리 무리한 거, 배터리도 계속 배터리만 70km, 80km 주행, 뭐 50km, 60km, 70km, 100km, 110km 뭐 이렇게 보는데, 배터리 차이에서 배터리를 얼마큼 좋은 거 많이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제품, 얘들 제품 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제일 흔한 제품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보면 뭐 특이한 제품들도 있으니, 제가 한 번씩 가격 비교하고 어떻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